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른버튼 스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3단 셀렉터 스위치를 이용해서 제어 판넬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분전반이죠. 요게 무슨 판넬이냐면 가로등 또는 보안등 판넬이에요. 밤에만 들어오고 이제 아침에는 꺼지고. 그래서 요첫 번째 요게 이제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 요렇게 생긴 거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요 중간 요게 전자 접촉기. 예, 전자 접촉기 요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양옆으로 있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올리면 켜지고 오른쪽으로 내리면 꺼지고. 이걸 이제 반대로 되면은 이제 좌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 접촉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 가로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표시한 게 요게 이제 삼선 결선도라 그래요. 삼상이라서 삼상을 표현한 게 삼선 결선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선 결선도. 한 선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단선 결선도.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똑같은 회로입니다.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요거는 한번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이제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지난번에 그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한 그 제어 시퀀스인데, 요거를 요 셀렉터를 3단 셀렉터로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성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3단 셀렉터를 설치해야겠죠? 3단 셀렉터 설치했습니다. 3단 셀렉터는 여기가 온, 오프, 자동이라고 그랬어요. 온 하면 전자접촉기가 전원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온 하면 전자접촉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온 하면 작동. 오프 하면 다 꺼져야 되니까 아무것도 결선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동 하면은, 그 다음에 타이머를 일단 설치하겠습니다. 타이머는 그냥 220V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그래야 시계가 도니까요. 그리고 자동 했을 때 타이머 접점이 이쪽으로 오는 게 되죠. 자동으로 했을 때 타이머 접점이 붙어서 그냥 전자접촉기 코일을 전원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꼈을 때 코일의 접점이 붙어서 전자접촉기에 전원이 공급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수동하면 켜지고 자동했을 땐 타이머에 A 접점이 붙어서 전원이 공급되고.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그 온오프 스위치 하는 거랑 3단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랑 상당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온오프 스위치 그 배선인데, 요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시퀀스를 그린 거죠. 요거를 배선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상 여기였죠. R상에서 와서 셀렉터 공통 여기입니다. 그래서 R상에서 와서 셀렉터 공통으로 R상에서 셀렉터 공통. 그 다음에 온 셀렉터 접점에서 코일로 코일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온이 온 접점이 여기죠. 온 접점에서 코일로 이렇게 온 접점에서 코일로 온 접점에서 코일로 왔죠. 그 다음에 자동에서 타이머 A 접점 요 양쪽 여기 둘 중에 하나 자동에서 여기 자동이죠.
요게 자동 셀렉터, 자동 접점에서 타이머 A 접점. 타이머 A 접점이면 요기, 요기 아니면 요기에요.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면 돼요. 타이머 A 여기서 요렇게 해볼까요? 좀 약간 길게 여기서 이걸, 아, 이걸 요렇게 할까요? 여기 좀 겹치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는 게더 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 왼쪽 끝에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A 접점 다른 접점에서 코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 코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이 코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에 220V 전원을 공급하면 돼요. 그 알상 요접 여기서 알상이나 아니면 셀렉타 여기죠? 여기서 요 전원 요쪽 여기서 여기죠? 여기 맨 오른쪽이죠? 여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 맨 뒤로. 자, 셀렉터 공통 접점에서 타이머로, 공통 접점에서 타이머 전원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N3만 남았어요. 코일, 타이머. 코일은 여기죠. 여기랑 여기를 N상에서 오면 돼요. N상이 여기죠. 여기서 N상은 이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N상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 여기로 N상에서 코일로, 그 다음에 코일에서 다시 타이머 쪽으로 N상에서 코일, 코일에서 타이머, 그죠? 코일에서 이거를 없애고 여기 있습니다. 코일에서 타이머로, 코일에서 코일, 요 N상 코일에서 타이머로. 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다만 이제 요 판넬을 겉모습을 보면 이제 온오프 스위치인 경우에는 이제 수동 자동 그다음에 온오프 버튼이 세 개가 있겠죠. 근데 지금 3단 셀렉터를 하면은 셀렉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온 오프 타이머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제로 제가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러 갑니다. 가시죠. 자, 가로등 판넬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온, 오프, 오토로 되어 있죠? 작동을 한번 해볼까요? 오프, 온, 오프, 오토. 자,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 온, 오프, 오토. 이렇게 해서 겉에가 좀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타이머를 보시면은, 타이머를
두 개를 달았죠. 요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는 한쪽이 콧멍이 되어 있습니다.